김동수 기수님 지금이 9시 반인데 아직도 말타나요? 아, 네, 이제 끝났어요. 오늘 도대체 몇 마리를 탄 거예요? 오늘 13마리 조개했고요. 어제 15마리하고 오늘 13마리. 와우, 몸이 남아나요. 아, 좀 체력적으로 이제 그날 아침 컨디션에 따라서 좀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체력적으로는 크게 부담감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조교 두수는 많지만 그래도 지금 충분히 소화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최근에는 각 마방에서 말들 워밍업을 다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두수여도 조교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네. 올해 김동수 기수 출발부터 너무 좋았고요. 지금 올해 탑은 김동수다 이런 평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실감이 나나요? 아, 일단 지금 초반이 너무 좋아서 초반만 유지해도 저는 정말 감지덕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말도 좋은 말들 많이 받고 이렇게 기회가 많이 왔을 때 계속 유지하지 않은 마음으로 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주에는 올해 들어서 거의 처음으로 우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아쉬웠던 경주가 많았죠? 네, 그래도 적지 않은 두수에 기승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았던 말들이 못 뛰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좀 많이 아쉬웠죠. 저조차도 많이 실망했던 경주들이 몇 있었고요. 그 21조 지선이, 1조 럭키루키, 그 마필들이 그래 인기를 많이 모았었는데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와서 저도 실망했고 마필 관계자분들도 좀 적지 않게 실망을 했을 거라고 느끼거든요. 네. 아무래도 마필이 골막염 여파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조교한 게 그런 게 또 결과에 그런 안 좋은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토요일에 타는 말들은 어떤가요? 토요일은 이제 8두에 기승을 하고요. 제가 처음 타는 마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마필들에 대한 그런 각질이나 성격을 좀 더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이경주에 출전하는 클린업 시크릿이라는 말이 지금 기대가 좀 되는 말인데요. 직전에도 아마 굉장한 인기를 모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경주 예시장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출혈이 있어서 취소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었었는데 그게 뭐 다음에 마필에 대한 그런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번에 경주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고요. 제 능력은 발휘해 줄 거라고 보고, 그동안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경주들 보면 아쉽게 2등, 3등 한 경주도 있었던 것 같고, 능력은 더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지금 성적이 아직 육군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었고요. 제가 조교를 며칠밖에 안 해봤는데 되게 잘 생겼다?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표현으로 되게 잘 생겼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걸음도 되게 부드럽고요. 근데 아직 병합을 해도 다른 말을 이기고 막 넘어가려는 그런 근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만 말이 좀 더 생긴다면 뭐 충분히 쭉쭉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느껴졌거든요. 이번에도 기대를 하고 이제 기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4경주 로열에이스는 이번 경주 세 번째 호흡인 것 같은데 이제 장단점이 많이 파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말이 되게 작고 땅땅한 느낌의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열심히 뛰는 말이고요. 좀 거리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이어서 지금 계속 1000m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두 번의 경주에서도 말이 중위권에서 좀 추입하는 느낌으로 경주 경계를 했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000m 거리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뛰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할 예정이고요. 항상 꾸준히 그만큼 뛰어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능력만큼은 뛰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전이 좀 베스트였다는 느낌은 있어요. 이번에 조금 조교할 때는 말이 너무 끌거든요. 제풀에 지치는 감이 좀 있어서 좀 더 아껴주고 힘을
좀 남겼다가 경주 때 쓰기 위해서 조교에 공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편성이 좀 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승권은 쉽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승을 위해서 최대한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7경주에는 사이버에 기승을 합니다. 네. 아마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직전 경주도 역시 기대를 모았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지난번 페이는 뭐라고 보세요? 지난번 페이는 1번 게이트였는데 스타트가 좀 느린 말이에요. 이탈이 좀 느린 대신에 그 이탈한 후에 이제 다른 말보다도 같이 뛰고 있는 말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인 탄력으로 선행을 가는 말인데 지난번에는 1번 게이트에서 이탈도 늦었지만 탄력도 바로 붙질 않더라고요. 탄력이 되게 좀 늦게 붙었어요. 1번 게이트 그 옆으로 공간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 공간 때문인지 옆으로 좀 그 빠지려는 그런 액션이 있으면서 탄력이 이전에 비해서 바로 붙어주질 않아서 선행을 가는데 힘을 좀 많이 소모를 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제 그런 힘 소모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도 그런 힘 소모를 했다고 해도 라스트 걸음이 좀 무뎌진 느낌이 있어서 실망스러웠던 레이스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절치부심해서 좀 더 조교에 더 공을 들였고 강도도 조금 더 높였고요. 말이 그래도 좀 받아주는 것 같이 느꼈고 편성도 이번에는 좀 더 약한 편성으로 잘 만났기 때문에 아마 인기를 많이 모을 것 같은데 그 인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승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9경주에 스타 플래티넘을 기승을 합니다. 네. 편성상 강자들과 겨루게 됐는데 네. 그래도 꾸준히 가능성을 보여왔잖아요. 네, 계속 점차 좋아지고 있는 말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줄 마필인 것 같고 미래가 기대되는 말인 것 같아요. 아직 조교 때 걸음도 좋아요. 아직은 뭐 걸음도 좋고 부드럽고 뭐 이제 그렇게 크게 나무랄 데 없고 좋은 말 같이 느껴지는데 아직 힘이 조금 덜 차 있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향후 힘이 더 차면 더 잘 뛸 것 같고 이번에는 편성이 좀 세서 아쉽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지난번에 잘 뛰었고 이번에도 기대를 좀 하는데 편성이 만만치 않은 좀 잘 뛰는 말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서 한번 그런 강자들이랑 한번 겨뤄서 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잘 풀리면 또 우승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믿고 기승을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에도 관심 받을 그 중에서도 실버울프라는 말을 처음으로 네. 기승을 하게 돼서 많이 긴장될 것 같아요. 아, 뭐 긴장된다기보다는 이제 실버울프라는 그런 정말 좋은 진짜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탈 수 있게 돼서 그저 그냥 전 영광스러울 뿐이고 빨리 타고 싶어요. 빨리 그 경주에 임하고 싶어요. 그래도 김동석 기수 하면 딱 떠오르는 말, 이런 명말을 한 마리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욕심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기수들이 그런 욕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서울에서 대표할 수 있을 만한 말들, 뭐 이번에 뭐 실버울프라는 말을 제가 기승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천지스톰이란 말도 있고 신조대업이란 말도 있고. 돌콩, 청담도끼, 뉴시타델. 그러니까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말들은 한번 정말 한번 타보고 싶고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기수라면 뭐 좋은 말들은 타고 싶지 않을까요 항상. 네. 그래요. 올해 김동수 기수가 대세 기수니까 꼭 그런 명말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아, 네. 저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